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제주 화산섬 용암동굴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째인데 특히 전체 갯벌 면적의 87%를 지닌 전남은 생태수도의 토대가 마련됐다며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닷물이 밀려드는 시간. 큰 뒷부리 도요와 좀도요 등 도요새들이 자리를 옮기느라 고개 비행을 선보입니다. 천연기념물인 검은머리 물대새들은 먹이를 찾느라 분주합니다. 밀물과 썰물이 빚어낸 자연의 보고, 갯벌. 사라질 위기에 놓인 철새 27종을 포함해 2천여 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보물창고로 불리는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습니다. 2009년에 세계유산에 등재된 마데네보다 최소 2배 이상은 저희가 많은 수치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2019년도에 등재가 되었었는데 거기보다도 약 한 400여 종 이상 많은. 전국의 네 곳 가운데 전남에선 신안과 보성 순천 갯벌이 포함됐습니다. 전남이 전체 면적 87%를 차지합니다. 전남도는 갯벌의 자연유산 등재로 생태수도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다양한 사업과 함께 보호대책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어로활동 등 주민들의 생활터전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종합적인 보존 대책과 함께 활용 계획을 만들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는 이제 다도의 습지 정원도 저희들이 조성을 해서 또 오는 관광객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좋은 기회도 만들고자 합니다. 갯벌이 자연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앞으로 6년마다 보존 현황을 유네스코 위원회에 보고하고 전문가의 기술 지원과 세계유산기금의 재정 지원도 받게 됩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